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정동희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총 4회에 걸쳐서 설과 추석 연휴에 신고리 원전 3호기, 4호기 출력 단발 지시하신 거죠? 사유가 뭡니까? 예, 경부하기에는 대형 용량의 발전기가 탈락을 하게 되면 계통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부하기라고 얘기하는 건 전력 수요가 적을 예, 때, 연휴 그렇습니다. 때는 전력 수요가 예. 적으니까 최대 출력 거의 1.49기가와트까지 올라가는 큰 용량의 예. 원전이 갑자기 고장나서 멈춰버리면 전력망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계통 주파수 영향을 미치고 네네. 그런 것을 좀 예방을 그러니까 하기 전력망 위해서 전체가 다운될 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 규모를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 원전마다 300메가와트씩 더 낮춰서.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면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예.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감발량 시뮬레이션한 결과예요. 이걸 보시면 봄에 우리 전력 수요가 적으니까, 근데 봄에 태양광이 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햇빛이 좋아서. 근데 그때 석탄 가스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가동을 못할 정도로 지금 먹어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변 나라와 연결돼 있으면 사실 저만큼 과잉 생산된 거를 수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이 전기 순수출가가 된 거죠.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수출할 수 없으면 결국 원전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전력용량이 다운되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전체 실제 내버려두면 재생에너지가 50기가와트 이상 생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36기가와트로 커트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겨울철을 보니까 겨울철은 특히 더 심한 이유가 열병합 발전, 그러니까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가동을 해야 돼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가 기본 공급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원전은 출력을 15.4기가와트를 줄여야 돼요. 거의 모든 원전을 다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우리가 출력 간발을 봄하고 겨울만이 아니라 주말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거리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한전 그리고 한수원 간에 어떤 좀 네, 고민이 전반적인 많으실 것 체계를 같은데, 만들어야 고민이 됩니다. 많으실 것 같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면, 독일이 재생에너지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원전을 아무리 빨리 줄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추종을 했죠. 부하에 따라서 출력 간발을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해결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해결료 노심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크랙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결료 피복관의 변형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하 추종 운전을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독일이 이제 채택을 한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하 추종 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한수원 사장님께 나중에 좀 여쭤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전력거래소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훈 사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부하 추종 운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월성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유출 보도로 국민들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한 건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거를 처음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유출이 안 됐다. 지난 1월 11일, 1월 12일, 외부 우리 유출이 사장님께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잠깐만요. 유출이 안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부 유출. SNS에서 월성원전 현장 방문 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굳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원안이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월성원전 1, 2, 3, 4호기 경기검사 보고서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읽겠는데, 2020년 3월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보고된 월성 1호기 26차 정기보고서에 보면 사용 해결로 저장도 누설수의 자연환경으로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에폭시 라이너, 안에 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에폭시 라이너 열화로
바닥 배수 및 벽체를 통한 누수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원자로 안전기술원 보고서 보면 에폭시 라이너 열화에 따라서 벽체 또는 슬래브 균열을 통한 누수가 터빈 갤러리 하부 지하수로 유입되어 지하수의 삼중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20년 6월 달에도 사업자는 이미 발전소 객통수가 누설되고 있다, 지하수와 희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서의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에도 마찬가지로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어 바다로 유출되는 것까지 발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읽기도 힘들,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이 아니라 2018년 11월 20일 월성제1발전소 작성 문건을 보니까 이때 이미 사용해결로 저장소의 에폭시 열화에 따라서 누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셨어요? 네? 공기업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계속 거짓말하신 건지 아니면 보고를 받지 못한 거면 무능한 거고. 네? 계속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죠?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았다. 외부 유출 부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정기검사 보고서에 외부 유출이라고 나와 있고 바다로도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정기보고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원안이가 우리한테 통보해 준 적이 없고요. 정기검사 보고서가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까? 네? 정기검사가 뭡니까 도대체? 1년 반 만에 해당 원전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검사해서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게 정기검사 보고서입니다. 정기검사 보고서의 작성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분이 좋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부하 추정 운전은 처음부터 원전을 설계할 때 그거를 반영이 돼 있으면 모르되 그렇기 전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으로는 부하 추정을 하기 어렵습니다.